3년 후 다시 찾은 루이스의 농장. 놀라운 변화들이 보입니다. 예전에 비해 건기가 조금 더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띄게 호수가 말라버렸고 그 많던 카이만 악어도 사라졌습니다. É uma espécie já de ocorrência conhecida para cá? Ou... Ele não conhece essa Ele não conhecia. Não existe esse bicho baio de olho com todo o período seco, né? 말라버린 호수 근처에는 물을 찾지 못한 채 죽은 카이만 악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. 가뭄으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자 물이 고인 웅덩이를 찾아 헤매던 악어들이 죽어버린 겁니다. 불과 3년 전 수천 마리 악어가 살던 호수는 이렇듯 죽음의 덫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? 판타나를 관통하는 가장 큰 강인 파라과이 강을 돌아보다가 제작팀은 이상한 징후를 발견합니다. 경비행기의 등장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느껴집니다. 제작팀은 연기 나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불은 대습지의 한 곳에서 시작되어 끝없는 평원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.